문제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생존권이나 행복 추구권과 이라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자기 존엄과 권리를 모르면 당당하게 피해를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요. 고향 환경운동연합은 생태 환경이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 내 권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야심차게 마련한 5천억 강좌 그 첫 강의를 헌법은 무엇인가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용인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고향이 제주도시고요. 부친이 공무원이시라 쭉 서울에서 성장하셨고 부산지방법원에 판사를 지내셨습니다. 그후 제주대학교 로스쿨 개원 후에 교수로 부임하셨고 사상과 감정 회음기지로 인해서 발생한 인권유린 문제를 점검하면서 제주를 진정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EM인데요. EM은 Effective Micro Organisms의 머리 글자를 딴 약자로서 유용한 미생물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사선균 등 80여 종의 인간에게 유익한 미생물을 들어있어서 악취되거나 수질제거나 여러가지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농업이나 축산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EM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주 무궁무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법이 자세히 적혀있는 설명서도 있으니까 강의 끝나고 돌아가실 때 꼭 확인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저희 고양환경운동연합의 식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원가입 부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시고 네, 그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용인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얼마 전에 그 조정 선생님께서 헌법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당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고양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무식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기춘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점을 충분히 좀 감안하시고, 이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사실 헌법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딱딱해하고 헌법 얘기하라 그러면은 안 듣거든요. 근데 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 이러니까 되게 저도 신기했어요. 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과연 들으러 올 사람이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법하면은 좀 멀리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가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오시고 특히 어린이까지 이렇게 왔다는 데서 어떤 깊은 저는 감동을 느낍니다. 아까 소개 말씀 속에 뭐 제주도가 헌법청신이 구현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앞으로 애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는 헌법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강단에서만 헌법을 가르쳤습니다. 강단에서 이제 저희 법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서 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는 여기 오기 전에 또 부에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갔더니 한 6명이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 처음이고 이번이 두 번째 강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건 뭐 교양 강좌고 하니까 헌법이 사실은 그 교과서만 1000페이지나 되는 되게 두꺼운 책이고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그걸 지루하고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데 그래도 여기선 좀 엑기스만 이야기할 거고 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은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기본법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근본 질서는 헌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헌법을 바탕으로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해서 쭉 서열대로 됐기 때문에 헌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헌법이 개요가 뭐냐 근간이 뭐냐 하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걸 알아야지만 사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를 좀 더 해답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지면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요즘 우리 사회가 저는 이제 뭐 보수 진보 뭐 이 양 진영 논리로 이렇게 가득하면서 이 분열이 되고 통합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헌법학자 입장에서는 아니 중요한 거는 헌법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통합이 될 텐데 왜냐하면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근본질서면은 그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아간다면 충분히 찾아갈 텐데 왜 다들 헌법은 동의시하고 자기네만이 논리로서 이렇게 떠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뭐 국자 국구가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한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는 선에서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 사회 갈등 문제들의 어떤 접점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아쉽고 또 실제로 제가 또 느끼는 거는 의외로 헌법을 우리나라의 어떤 지식인들도 그렇고 헌법을 의외로 모릅니다. 헌법을 아는 것 같고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몰라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런 서구에서는 고등학교 때 어떤 사회과목 그 중에 절반을 헌법을 가르치는 데 써요. 그래서 헌법이 무엇인지, 헌법의 기본 정신이 뭔지를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이 사회로 나오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헌법을 물론 가르칩니다만은 거의 뭐 사회 시간에 잠깐 수박 겉핥기고 그 기본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고민하거나 생각하긴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헌법 시민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가 어떤 헌법에 의해서 어떤 진짜 헌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헌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헌법이 이제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헌법, 특히 근대 입헌 헌법, 우리 지금 헌법 정신을 갖고 있는 이 헌법은 사실은 그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어떤 미국의 독립전쟁, 이 전쟁이 근간이 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사상의 근간은 뭐냐면은 소위 권력으로부터 국가 권력, 절대 권력으로부터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헌법은 굉장히 그 자체 내에 그 저항 정신이 굉장히 담겨져 있는 법이고요. 또 사실 헌법 그 자체는 어떻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진보적인 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문제들을 좀 더 어떤 헌법적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걸 해결하는데도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헌법이 이렇게 얘기한다. 헌법대로 가야 되지 않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걸 노골적으로 무슨 소리냐.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그런 데는 우리나라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다 헌법을 얘기하고 헌법정신으로 가자 그러면서 사실 헌법정신을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이제 헌법정신이 무엇인가를 일단 이야기할 텐데요. 헌법을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헌법이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기본법이고 한나라의 기본질서를 정하는 기본질서를 정하는 법이라면 그 헌법이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뭐냐 이것부터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이 최고인용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 근데 이거를 법대를 졸업한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의외로 못 맞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데 아마 여기 여러분들 중에 뭐 미리 글을 보시긴 하지만 헌법이 최고로 여기는 최고의 이념, 최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참 어렵죠. 인간의 존엄. 뭔가 들으면서 와, 존엄 좋잖아요. 와닿지만 뭔가 좀 이 현실감이 없는 이게 헌법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이 인간이 존엄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김질하고
그 인간이 존엄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존엄이라는 이 가치로 대한민국은 통합될 수 사람이 통합되는 이 사회가 하나의 통합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권력 힘으로 까불지마 해서 다 뭉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뜻으로 뭉치는 겁니다. 같은 뜻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가 통합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 뜻이 뭐냐? 한국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뜻. 그건 헌법이 최고로 추구하는 뜻이 바로 한국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뜻인데 그 뜻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헌법학자들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그런 깊이 탐색하고 고민하고 그것들을 좀 더 국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의 존엄이란 것이 난해하다, 어렵다 이러면서 그걸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 헌법 교과서들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를 좀 이해하지 않으면 헌법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인간의 존엄을 한번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존엄 그러면은 참 그 사전적으로 보면 존엄이라는 게 뭡니까? 범할 수 없는, 높고 엄숙한 뭐 그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원래 존엄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시대나 이럴 때는요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지위에 있는 절대 권력이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어떤 그 용어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초대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아우구스투스가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안토니우스하고 권력 투쟁에 생겨서 로마의 1인자가 되니까 그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란 칭호를 주는데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존엄, 예, 최고 존엄입니다. 최고 존엄. 그렇게 존엄이라는 거는 원래 그 고대 서양에서는 이제 어떤 진짜 1인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그런 용어였어요. 이 용어가 중세로 들어와서 보편화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생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만드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존엄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사상이 이제 중세 기독교에서부터 이제 받아들여지고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는 그것이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일어나고 또 계몽주의가 이제 바로 되면서 서구는 막 이성 만능의 시대를 경험하게 돼요. 이성이 절대적이고 인간은 이성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팽배한 어떤 이성이 이성을 통해서 인간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이성 만능의 시대를 겪어가면서 이제 이 존엄이 근거를 어떤 신적인 권위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성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카트겠죠. 카트가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간은 이성을 지닌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까지나 목적으로 되어야지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서구에서는 이성에서 쳤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돼서 존엄한 존재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이제 나름대로 확립이 되고 서구는 또 어떤 근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자유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이게 이식해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국의 헌법에 그 다 아니 예 헌법 10조로 말해요. 헌법에 보면 이 헌법 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게 이 제헌헌법 헌법 처음 만들 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냐 하면은 삼공화국 때 들어왔어요. 박정희 그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헌법을 개정하면서 뭔가 좀 그럴싸한 거 좀 넣어봐. 사실 그거죠. 그러면서 야 보니까 인간의 존엄 이거 좋지 않느냐. 자 이거 뭐 세계인권선언에도 있고 서독의 헌법에도 있더라. 야 이거 좀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사실은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차피 인간의 존엄이 어떤 헌법에 규정되는 과정도 어떤 진짜 인간의 존엄 어떤 진지한 어떤 성찰이나 어떤 시민연명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으면 국민들은 넘쳐야 될 텐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들어오고 보니까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아니냐 또 서구에서도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올라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인식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는요. 오늘날 과연 이성이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 다른 동물과 완전히 차별화된 것으로서 존엄하다에 대한 논리가 사실은 오늘날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과연 인간이 어떤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차별화하는 어떤 존엄성의 근거가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의문들이 있죠. 왜냐하면 뭐 동물들도 알고 보면은 예를 들면 우리는 날아다니지 못하잖아요. 뭐 날아다니는 능력에 비춰본다면 걔네들이 존엄할 수도 있잖아요. 기러기가 존엄할 수도 있고 인간보다 더 존엄할 수도 있고 이런 반박들이 있고 특히 현대 생물학이 이제 발전에 따라서 이 생명의 역사를 보면 한 38억 년이 된다고 하는데 인간하고 침팬치하고가 갈라진 세월이 한 뭐 500만 년 전?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를 한 100일 정도로 보면 99일은 똑같았어. 그리고 하루 전에 달라졌어. 그리고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확 차이 난 건 한 1만 년 전인데 그건 한 3, 4분 전이에요. 100일로 기준으로 하면. 뭐 거의 대부분을 똑같이 지내다가 3, 4분 전에 확실하게 달라진 그 두 부류를 갖다가 과연 질적으로 확실하게 차이를 두는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들도 사실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또 아마 환경운동연합이고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존엄을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과 구별을 내는 어떤 그 존엄한 존재다라는 사상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다라는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주의 사고를 가지면서 자연을 갖다가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는 인간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생각을 없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파괴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우리 국민 정서에 들어오겠느냐라는 어떤 이 학술적인 고민도 있고 실제적으로 더 큰 고민은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인간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말이 안 하다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성 만능의 시대를 겪은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이다 하면 눕히고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괜찮은 이성을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비인간적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에 맞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고민을 좀 해서 야 이게 그러면 우리는 존엄성의 근거를 뭔가 국민들이 와닿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느냐 해서 넘겨보시죠. 그래서 찾은 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아이디어를 뭐 처음 얻었던 건 이제 2012년에 그 강정에서 전국 대행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슬로건이 모두가 하늘이다라고 딱 슬로건을 내건 거죠. 그래서 그 슬로건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잖아요. 뭐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모두가 하늘이다라는 슬로건으로 갔는데 사실 그때 느낀 게 아 그렇지 우리는 동양의 인대천 세상이 있구나 하늘이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거 맞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학 공부를 좀 했어요. 동학 공부를 좀 하니까 그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사실은 한이잖아요. 이 한이란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국이고 예? 한옥 한복 뭐 한식 한이 우리 정체성인데 이게 그 엄밀한 보증은 지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미비해서. 근데 그 중에 이 한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하늘에서 유래됐다라는 그 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이란 뜻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 추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한없이 크다 할 때 한 큰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다. 단 하나 얘기하는 거. 예? 또 뭐 한쪽이 더 그러면 아주 작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뜻 크다라는 뜻하고 하나라는 뜻
것을 다 담고 있는 게 하나예요. 근데 그걸 담고 있는 게 하늘입니다. 하늘은 한없이 크고 하나잖아요. 그 한자로도 마찬가지예요. 크죠? 하나죠? 합치면 하늘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야 이게 어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단어구나 하면 이걸 갖고서 우리는 인간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가 아니라 인간은 하늘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와닿지 않을까.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그래갖고 사실 동학을 보면서 동학이 그러면은 인내천이 무슨 뜻인가 해서 조금 연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내천이 원래 그 동학의 중심 사상이 시천주입니다. 시천주에서 인내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천주란 하늘을 모시는 거, 하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천주에 대해서 그 동학의 그 창시자인 최재우가 풀이를 했습니다. 모실시자를. 모실시자를 어떻게 풀이했냐면 내유신령, 외유기야, 뭐 일세지인 각지불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유신령, 내 안에는 신령이 있고 밖에는 기화가 있고 각자는 이걸 깨닫고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신령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신령이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참된 본성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동학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참된 본성, 참된 본성은 내 안에 있다는 거고 그건 바꿔 말해서 진리는 저 초월적인 그 무엇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찾으라는 뜻이에요. 예, 나에게서 찾아서 결국 네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는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외유기야라는 거는요. 동학의 기본 사상은 뭐냐면 우리 전통 사상도 그렇지만 우리는 서구처럼 개체주의 어떤 개인주의나 어떤 독립적인 이렇게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동학은 기본적으로 하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하늘님. 하느님의 어떤 직위, 지극한 기운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학의 기본 사상이거든요. 기화라는 거는 바로 그 열, 지극한 기운하고 통하면서 이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나의 본성을 깨닫고 밖에는 모든 존재들과 서로 어떻게 보면 접속이 돼서 네트워킹이 돼서 하나로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어떤 상태를 내는 것을 깨닫고 움직이지 않는 게 곧 시천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상이 보니까 이게 동양의 어떤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종교도 사실은 이 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기독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냐? 내유신령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주인으로 섬기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으로 가잖아요. 외유기야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구나. 그리고 불교도 보면은 상구보리 화화중생이라 그래서 위로는 부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요. 아래로는 중생들을 교화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기본 구조인데 바로 상구보리는 내유신령이고 화화중생은 외유기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유교의 기본 핵심 정신이 뭐냐면 숙이 아닌 이에요. 먼저 나를 닦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수기가 바로 내유신령이고 아니니 외유기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동양학의 어떤 근본정신 우리 근본정신이 이제 대학에 나오는 첫마디입니다. 대학지도는 제명 명덕이요 제치민이요 제지어 지선이라 이게 저로서는 큰 학문의 돈 저같이 뭐 학문 나부랑이를 하는 사람한테는 좀 평생 마음에 담아놓고 아마 살아야 될 말인데 큰 학문의 돈은 내 마음에 있는 밝은 덕을 밝히는 것이고 제친민 백성을 어버이처럼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것이다. 똑같더라고요. 제명명덕이란 내유신령이고 외유기야란 제친민이고 각지불이란 제지어지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인간이 존엄이란 건 뭐냐?
우리가 존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어떤 한국인의 정서, 동양인 정서는 하늘인데 그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참다운 나의 본성을 찾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존엄이구나. 그런데 여기 요거를 잘 표현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석권 선생님께서 참 저는 우리 이 헌법 공부하다가 엉뚱한 게 공학을 좀 보게 되고 한석권 선생님까지 봤는데 한석권 선생님의 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시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석권 선생님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네,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고 참 이분의 사상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야 되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분이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시오리입니다. 시오. 시알이라고 나오고 이라고 이게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 씨앗이 알맹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처음 쓴 거는 함석헌 선생님의 스승인 다성유영모 선생님이 이 대학 지도는 재명명적이요, 재치민이요, 재지어지선이다 이 말을 해석하면서 이 민을 시울로 번역을 해서 최초로 시울이라고 말이 쓰고 한석헌 선생님이 이거를 국민의 순 우리나라 말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되겠습니다. 국민의 순 우리나라 말이 시울 말고 또 뭐가 있죠? 순 우리나라 아시는 분? 백성은 한자어죠. 순우리나라 말이죠. 순우리나라. 네? 아, 또 있어요. 시월 말고. 순우리나라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 예. 네. 답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풀뿌리 어원이 언제 나왔냐면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그레스루츠 데모크라시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처음으로 국민이란 뜻, 네, 국민이란 뜻으로 미국에서 썼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지정이 돼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죠. 특히 우리나라 학자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풀뿌리란 말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뭐 풀뿌리하고 시오라고 공화당 미국 작품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직역한 건데 시월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순수 우리 어떤 전통에서 끌어들인 말인데 이 말이 좋다. 그리고 더 하나는요. 함석헌 선생님 해석이 걸작입니다. 뭐냐고 하면은 시월에서 이 아래 약자는 바로 주체인 하늘 국민인 하늘이 자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거는 공동체인 하늘 국회의 하늘 이다. 이건 뭐냐? 활동하는 생명이다. 근데 이게 우리 전통 사상구조하고 똑같아요. 내유신령이죠? 네? 수신이고 재명명적이고 매유기하죠. 네? 재친민이고, 뭐 안민이고, 예, 네. 화하는 생명, 리얼 활동하는 생명, 각지불이란 말.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단어도 있고, 저는 시울이란 말을 그다음부터 되게 좋아하고, 웬만하면 시울이란 이름을 붙여서 뭘 해보자 하면서 시울 시울 불렀는데, 이게 시울이 삶이 사실 한국적 사고에서는 존엄한 삶. 잠깐 넘겨 주시겠어요? 네, 아 이건 못하였는데 헌법상이 인간상인데 그러면은 헌법에 인간이 존엄이라는 것은 그러면 헌법은 뭘 뜻하냐면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삶을 사는 걸 뜻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국민이 군자가 되는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이건 똑같이 헌법 모든 사람이 분자의 삶, 어쩌면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 시온의 삶을 사는 게 헌법의 꿈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각자가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삶으로써 자기 개성을 발현함으로써 자기 실현을 함으로써 이뤄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드는데 그 기반이 뭐냐? 그 기반이 핵심 가치는 뭐 자유평등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삶, 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핵심 가치가 없어요. 자유겠죠. 근데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요. 나만 주체적인 어떤 소수의 특권층만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자유의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자유의 삶을 살라는 게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평등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죠. 그러니까 최고인형은 인간의 존엄이고요.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유평등이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어떤 동양 전통적인 사상하고도 우리 사고방식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또 넘겨보시죠. 그러면은 기본권을 하기 전에 이제 설명을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 헌법에서는 아까 말한 인간의 존엄이 최고인형이고 기본가치가 이제 자유평등인데 이거를 구체적인 어떤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기본 원리를 분류를 여러 가지 하는데 크게 저는 우리 삶이라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뭐 문화, 뭐 국제, 문화는 뭐 사회에 포함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국제생활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러면 정치생활에 있어서 기본 원리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하고 평화통일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의 이념이에요. 헌법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헌법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소위 어떤 신자유의 이념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건 저건 뭐냐면 자유가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핵심에서 자유의 핵심은 법치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당연히 민주주의. 그래서 어떤 폭력과 자유라는 어떤 지배를 배제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것도 이제 헌법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민주주의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민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에는 이제 다수결 원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다수결 원리가 그대로 관철시켜 나가면은 소수가 부당하게 피해를 봅니다.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요. 그걸 막는 또 하나의 원리가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소위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소위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법적으로 하는데 그냥 다수결 원리로 밀어붙이는 다수의 힘으로서 밀어붙이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헌법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실 경제원리거든요. 모든 자유경제로 가라 이거잖아요. 그거하고 틀린 겁니다. 이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위 신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경제생활 영역에서 헌법은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소위 신자유주의에 얘기하는 시장 만능주의를 지향하느냐? 헌법에서 재밌는 거는요. 일단 수정 자본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정식적으로 헌법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를 헌법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우리 경제 질서의 특이.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어떤 국민과 어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원리를 인정을 해요. 그러나 어떤 소득의 균등한 분배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또는 경제 경제의 어떤 독점 방지라든지 이런 원리를 위해서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자유망인주의도 아니고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질서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다.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사회국가 원리입니다. 사회국가 원리가 뭐냐면은, 이거는 20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강조되는 건데, 말 그대로 이게 등장하게 된 거는, 이제 시민혁명이 이루어지고, 부르주아가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고, 자본주의가 이제 고도화되가면서, 노동자라든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동자라든지 경제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권리들 굉장히 침해되어 가니까, 사회권이 강조가 되니까요. 인간다운 삶이 강조가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복지를 맞춰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제 사회국가 원리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복지국가 원리라고 생각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을 갖는 거는 사회적 인식이랑 사회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이제 화두가 됐죠.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자유권 문제가 지금 다시 화두가 돼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유권은 사실은 헌법적으로는 한물 갔습니다. 그거는 누가 자유권 갖고 논쟁을 하냐. 요즘 논쟁은 사회권이에요. 왜냐면 사회권이 왜 문제가 되냐면, 모든 사람이 존엄하려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실현하려고 해보니까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디까지 사회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논란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강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실현이라든지 사회적 기본권보장이 기본적인 사회국가 원리에서 작동하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복지 다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원리고. 그리고 이제 국제생활에서는 우리나라는 국제평화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침략전쟁은 안 됩니다. 반헌법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라크 파병 문제가 사실은 그때 이게 헌법 위반 아니냐고 이야기 됐던 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한 전쟁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라크 파병은 한국을 방위하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뭐. 그리고, 평화통일. 한국은 어쨌든 헌법에서 평화통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국지통일을 한다든지 무력통일은 헌법 위반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헌법이 갖고 있는 기본 원리다.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통해서 이제 기본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본권이라는 건 인권 중에서 헌법에 규정된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인권 이퀄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는데 사실 헌법은 인권법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인권이라는 건 뭐냐?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나 다 존엄한 삶을 살겠다. 누구나 다 쉬워가면서 삶을 사는데 그 제도적 바탕이 인권.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한 어떤 제도적 바탕, 누구나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한 제도적 바탕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그래서 왜냐? 근데 이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는 기본권이라는데 사실상 같은 말이라는 것은 헌법 37조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인권은 똑같이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인권 이퀄 기본권이죠.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어떤 최고의 가치를 갖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인간이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참 좋은 게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인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네 멋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존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권리. 내가 존엄한, 내가 주체적인 삶, 내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인 거죠. 그래서 다음 화두로 넘겨주시면요. 인권은 크게 뭐 행복권, 평등권, 자유권, 정치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뭐 사회적 기본권,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청구권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중에서 이제 세 가지. 오늘 저녁 먹을 때도 잠깐 행복 추구권 얘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했는데, 행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헌법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요, 존엄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자기 실현이 삶을 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좀 더 와닿는 말은 자기 실현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래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거는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포괄적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기본권이 행복추구권 안에 다 들어가죠. 그죠? 그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이고 또 하나는 평등권입니다. 저 유명한 문구인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 행복추구권을 특수한 사람만 어떤 특권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권리. 그래서 이 평등권은 기본권의 어떤 그 기초를 이루는 권리거든요. 나는 행복추구권을 추구할 수 있고 너는 못한다. 뭐 박근혜 대통령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갖고 나의 행복추구권을 추구하고 어떤 노동자라든지 지금 뭐 쌍용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밀양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추구권이 무시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그들도 행복추구권이 있어요. 그리고 행복추구권은 평등하게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유권.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권이겠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학살해버리는데 무슨 존엄한 삶을 살고 자유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또 신체의 자유. 길 갔는데 막 잡아가. 되겠어요? 그리고 거주이전이냐라든지 주거이전이 마찬가지로 내가 뭐 이사도 못 가게 하고 이러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자유로운 삶을 자기 싫어하는 삶을 구현할 수 있고 무슨 어떤 그 인간의 존엄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생활의 자유라 비밀, 통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래서 사실 이거와 관련돼서 뭐 제가 요즘 최근에 일어났던 이석기 그 재판을 보면서는 이거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석기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사상은 굉장히 불온할 수 있죠. 뭐 국가를 뒤집어엎겠다 하면서 모의도 했다니까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불온한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12년의 형을 처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걸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그 불온한 사상을 갖고서 인명을 살상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약탈하고 강화하고 막 이런 실제적인 행동을 옮겼으면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인간의 존엄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런 것만으로 어떤 뭐 국가보안법도 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사실 충돌의 여지가 되게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자유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때 사람이 각자가 어떤 자기 실현의 삶,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다 해서 자유권을 보장하는 거고요. 또 넘겨주시죠. 청구권이라는 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그 권리죠. 기본권이에요. 예, 뭐 청원권이라는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박탈해버리고 외면해버린다면 아무리 이런 뭐 다른 기본권을 인정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걸 인정해준 거고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건 정치적 자유, 뭐 철장권,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거는 뭐 재산권. 재산권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재산권이 자유의 바탕이 되니까.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 소비자의 권리, 뭐 사회적 기본권도 이게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 내용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권리, 뭐 근로의 권리, 노동권 있고 여러분들이 환경운동연합에서 얘기하는 환경권도 일종의 사회적 권리인데요. 근데 이 환경권은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이 되게 강합니다. 환경권은 좀 사실 좀 특수한 권리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거는 우리 동양 사상이냐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의 커다란 생명 공동체라는 게 동양 사상 기본 생각이거든요. 네. 그리고 동양 사상이냐면은 그 동양에서도 삼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삼경 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과 사람과 만물을 공경하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도 하늘처럼 만물도 하늘처럼 모든 것에 돈은 모든 것에 다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권이라는 것은 권리이면서도 의무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환경을 요구할 수,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또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헌법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권은 권리이자 의무라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러면 케이스들. 우리가 혼자 살면은 기본권을 무한정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본권이 그 충돌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문학 작품을 착 쓰면서 그 모씨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정시를 했다. 그래서 출간을 했다. 그 모씨가 그 명예훼손이야. 그건 뭐예요? 한 사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예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 기본권이 있고, 이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 네? 프라이버시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만 이 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느 걸 우선할 것이냐라는 이제 이 그 판단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이게 이제 재판에서 많이 다뤄지는 문제인데,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요, 어떤 기본권을 우선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보다 실현하는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기준에 의해서 정책도 입안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고요, 이 기준에 의해서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재판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그 용산 미량 이런 얘기인데, 용산 같은 경우요, 소위 그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제 세입자들이 나가지 않아갖고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안 되는 거는 그 사업자들이나 그쪽에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요. 그죠? 그잖아요. 이 세입자들은 나가면은 살 곳이 없어. 그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생존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해요.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정책을 세워나가고 풀어갈 것이냐? 인간이 존엄이에요. 인간이 존엄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인간이 존엄을 더 침해하는 상황이냐? 생존권을 침해하는 게 인간이 존엄을 더 침해하는 상황이냐?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헌법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위 가진 사람은 더 알아주고 못 가진 사람은 무시하고, 헌법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용산 사건 같은 경우는 진짜 반헌법적인 저는 사건이라고 보는 게, 결국은 그 새벽에, 한겨울 새벽에 기습적으로 철거 작전을 치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세상에, 따뜻한 봄날에 쫓아내더라도 그때 쫓아내야지. 그죠? 한겨울 새벽에. 그래 놓고 그냥 그분들을 갖다가 무슨 폭도니 뭐니 막 매도하면서 갔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정말 헌법을 잘 알고 헌법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사회였으면 그때 어떻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을 것인가. 밀양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도시민들이 어떤 좀 더 싸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건 재산권이 문제일 수 있고, 또 한전 쪽의 재산권이 문제일 수 있죠. 또 이쪽은 그로 인해서 어떤 뭐 건강의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생존적인 문제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비교 역량을 해야 돼요. 뭘로 비교하는 거냐? 어느 게 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거냐? 어느 가치를 우선시켰을 때 인간의 존엄을 좀 더 구현하는 거냐? 헌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만일에 이러한 어떤 헌법 정신에 따라서,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뭐 할 때 만일 비교평가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돼 있으면 대한민국에 한맺힌 사람들 많이 안 나올 거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성숙해질 거고, 우리 사회 문제가 상당 부분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본권이 충돌이고, 또 하나는 기본권은 또 헌법에 의해서도 하여튼 제한은 될 수 있다. 여러분, 같은 기본권이 충돌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보장,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국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 하나이라고 하고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 해서, 어쨌든 간에 국가 안전보장이라든지 질서 유지라든지 공공국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뒀어요. 근데 이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국리도 위에서 제안하는 것도 인간의 존엄성을 좀 더 고양시킬 때만 정당화될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국가 안전보장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질서 유지라는 공공국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좀 더 구현하기 위해서 있는 가치예요. 대한민국이 안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왜 지키고 국가안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좀 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고 그걸 지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안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면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망가뜨리는 짓이고 존재 목적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토록 어떻게 보면은 헌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넘겨주시고요.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존엄이 헌법의 최고 이념이고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인간의 존엄을 구현하는 삶을 이루기로 꿈꾸는 것이고 근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바탕이 있어요. 그 제도적 바탕이 기본권이자 인권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이 구현되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하겠다. 이게 헌법이죠. 그러면은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보장이나 증진이 필요한 건 뭐냐? 힘센 사람한테는 그걸 필요가 없어요. 힘센 사람은 알아서 자기 권리 쟁취해요. 문제는 심각한 사람들. 소위 돈 없고 침 없고 빼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인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 없고 빼먹고 침 없는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근데 이 돈 없고 침 없고 빼먹는 사람들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부터 지켜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권력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력을 국가기관한테 헌법에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왜 존재하느냐? 대통령은 왜 존재하느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국회는 왜 존재하느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법원은 왜 존재하느냐?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모든 국가기관은 국가권력은 인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 도구에 불과. 그런데 권력은 묘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권력자는 권력을 가지면 본래 목적을 망각하는 게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권력을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권력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에서 사람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게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국민주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감명받았는데 국민주권이 헌법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 국민주권은 인간이 존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권 존중이 보장이 필요하고 기본권을 잘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주권이 필요하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 권력이 대통령에 있다 보장이 안 되니까 국민에게 있다 해서 국민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통령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게 하냐. 이게 최고의 그 핵심 그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뭐 문제 삼고 의원내각제로 가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는데 그 개편 논의를 하는 가장 큰 핵심 가치, 핵심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의 제도보다도 더 국민의 인권이나 그 기본권을 좀 더, 인권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실 헌법에서는 국민주권을 그래도 여태까지 보니까 국왕한테 주권을 주거나 대통령한테 주거나 국회에서 주는 것보다 국민한테 줘야겠구나. 모든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국민의 의사에서 찾아야겠구나. 그래서 국민주권을 주장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선거제도라든지 대의제도의 선거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 이유도 있고 또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남용한단 말이에요. 권력을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눈 거고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지방자치도 또 권력수립 차원에서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하면서 너무 중앙의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더라. 권력을 지방에 분산시켜서 국민의 인권을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뭐냐. 이걸 이제 고민하는 것이 이제 이 국가기관의 구성원리에서 고민하는 거고요. 그 핵심원리가 아까 얘기했던 국가기관의 구성원리가 핵심원리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핵심원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헌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제 이게 헌법이 답니다. 헌법이라고 해. 간단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고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이고요. 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근데 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기본권이 필요한 사람은 힘없고 빼곡고 돈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힘없고 빼곡고 돈 없는 사람들이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해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국가기관에게 권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기본권 실현 도구. 이게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결국은 헌법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수쟁해왔던 것이 이 처음에는 이제 국민권도 아니었죠. 권력자들로 인해서 국민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그런 식의 헌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헌법의 이념이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영이 돼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헌법은 이 법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인데 헌법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놈이 국가기관이 헌법을 침해하는 경우가 제일 문제됩니다. 국가기관이 헌법을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국민권도 그렇고 대의제도 그렇고 권력제도 그렇고 장치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헌법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게 역사적 표현이고 우리나라의 현실도 그래요. 그러면 헌법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헌법을 누가 지킬 것이냐? 누가 헌법을 지켜줄 것이냐? 헌법 지킴이는 누구냐? 헌법이 수호자는 누구냐? 누구냐는 바로 국민이다. 결국 국민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이는 헌법은 항상 훼손되고 침해되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어떤 헌법의 의지, 헌법 수호의 의지만이 결국 헌법을 지키고 헌법이 헌법답게 가고 헌법이 그 비전,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 바탕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요즘 이제 헌법을 사실 공부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한다면 그 사법시험 공부할때 헌법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연수원 들어가서는 헌법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판사 생활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헌법을 고민하고 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메커니즘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수시로 헌법을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는 기본적으로 헌법 침해의 헌법의 역사는 헌법 훼손의 역사예요. 이승만 정부 때 헌법을 훼손시키고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훼손시키고 특히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헌법 훼손을 다 아까운데 전두환 정권이 훼손시키고 그나마 63정을 통해서 지금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이 헌법의 정신도 제가 볼 때는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좀 보시죠. 모든 헌법학자가 인간의 존엄이 헌법의 최고 이념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모든 헌법학자가 국가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인간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국가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국가의 존엄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헌법의 최고 이념이라는 건 다 공감하지만 우리 현실이 그러죠. 헌법을 침해하면 오히려 국가가 인간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가 수득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국민의 헌법에게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다시 선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헌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뭐 지키고 말고 할 거. 근데 우리는 국민의 헌법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처음 얘기한 대로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 이념 대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좀 융화시켜내고 하나의 어떤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헌법정신이란 거는 사실 굉장히 숭고합니다. 이 숭고한 정신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많이 알고 깨닫고 이 정신대로 가자고 하고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위정자들이 이 헌법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되기를 할 때 분명하게 견제의 불을 날릴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고 헌법정신이 충만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